충효의 사상을 되새기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황병양 기자가 전합니다. 충효의 대상 시상식 및 시민대 강연회가 지난 23일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 볼륨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시상식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부산시장 등 많은 인사와 내빈들이 참석하여 행사에 더욱 빛을 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축하 공연으로 시작하여 세계 167개국 초중고 글짓기 대회 시상식과 함께 충효의 교육 동영상 시청 소감문 대회 시상식, 충효의 실천 모범 청소년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충효의 대상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수상을 한 동시에 수상 소감도 함께 전했습니다. 정말 귀한 상을 준비해 주셔서 제가 꿈꿔왔던 나라 왔다 이렇게 맞아주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수상의 현장에 왔습니다. 그 밖에도 부산광역시장 표창장을 비롯하여 시의회 의장 감사장, 부산시 교육감 감사장, 충효의 충상, 효상, 예상 등 다양한 상들이 수상자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충효의 사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더불어 우리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고 더욱 실천하여 우리 사회가 한층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